네, 오늘 설악산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모처럼 이 발바닥에 또 장딴지 근육들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입에서 먹고 들어온 그 포도당들이 마지막 근육 세포까지 쫙쫙 흘러가서 에너지로 잘 태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흘러 들어왔고 흘러나가는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물은 언제나 깨끗한 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흘러나가지 않으면은 어딘가 정체되고 썩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너지를 음식으로 먹었으면은 이것이 잘 소화 흡수되어서 그리고 모든 세포에서 이것이 에너지로 잘 태워져야 에너지가 순환이 될 텐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먹는 건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100m만 걸어가려고 해도 자동차 시동을 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당이 혈관 어디엔가 너무 빽빽하게 정체되면서 혈관에 포도당이 높아지는 질병, 이것을 무슨 질병이라고 그럽니까? 당뇨병. 너무나 많이 쌓이니까 빽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수많은 증상들과 함께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간에 세포가 병든 것이고 그 세포는 우리가 먹은 이 에너지가 잘 흘러서 공급되어야만 되는데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몸의 기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질병의 이름이 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하면은 거의 누구든지 알게 모르게 이 당뇨병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뇨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건 나도 어느새 좀 맛있게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 환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당뇨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유병률을 보니까 30세에서 39세까지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4%, 여자들은 1.8%가 당뇨병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되죠. 40대는 남자들 10.9%, 또 여자들 6.4%, 50대는 남자들은 19.6%, 또 여자들은 12.4%, 60대는 남자들 27.9%, 60, 또 여자들은 20.6%, 70이 넘어가면은 여자들이 이제 더 많아져요. 남자들은 29.1%, 여자들은 33.6%. 3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남들이 가진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30세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평균을 볼지라도 현재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4%. 한 8명, 9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라는 것이고,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9.8%가 당뇨병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한 질병인데, 당뇨병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죽음을 향해서 몰고 가는 무서운 병인데, 그래서 이것은 할부 자살을 하게 하는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먹은 이 포도당이 세포세포까지 들어가서 제대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되도록 초기이든 말기이든 이것을 고쳐줄 필요가 있는데 흔히들 당뇨병은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은 없어요.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의 싹만 자르기 때문에 불치병이지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뿌리채 뽑아버리면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간단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당뇨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당뇨병의 4대 증상과 4대 합병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3대 증상까지 얘기합니다. 다음,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또 다식, 계속 먹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네, 저는 여기다 하나 더해서 다 피곤,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찾아오면은 전신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체중이 자꾸 빠져요. 그리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자꾸 졸립고 아주 식곤증이 심해지고 또 염증이 많아집니다. 이 치주 쪽에도 염증이 많아지고 또 피부 쪽도 깨끗하지를 못해요. 자꾸 뭔가 간질간질한 계통의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고 흔히 눈에 안개 낀 것 같은 이렇게 눈이 좀 흐리드리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손발이 저려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심하면 썩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당뇨는 초기에 딱 잡는 것이 좋지 오늘 당장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은 합병증이 밀려오게 되어 있고 일단 합병증이 시작이 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당뇨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면 일단은 흔히들 그래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기가 싫다. 책장 하나도 넘기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한 사발 먹었는데 얘가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고 혈관에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피곤한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영적으로도 당뇨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봉사하는 것도 좋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고 아주 신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당뇨병 걸린 것은 아닌가.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나무만큼이나 온몸이 힘이 쫙 빠지면서 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곤고하고 외롭고 그런 분들은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당뇨병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당뇨병의 4대 증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식 증상이 있어요. 당뇨병이 걸리면 한 사발 먹고도 또 한 사발 더 먹으려고 그래요. 계속 밥을 남들보다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에 포도당이 많은 질병입니까? 적은 질병입니까? 많아요.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순환이 안 되면서 결국은 손가락도 썩고 발가락도 썩고 눈도 안 보이고 분명히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생긴 질병인데 남들보다 포도당의 재료가 되는 밥을 두 배씩 먹는 그런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과는
이런 힐링 센터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걸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으니까 남들보다 좀 적게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남들보다 많이 먹으려고 그러느냐 해서 밥을 뺐으면 다 큰 어른도요 달기똥 같은 눈물이 쭉 나와요. 그래서 참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것 좀 치사한 게 없잖아요. 이게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까? 분명히 한 사발을 먹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한 사발을 더 먹을까요?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돼서 혈관에까지 흡수는 됐지만 정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까지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왜 아직도 포도당을 안 먹어줬느냐? 그럼 여기선 먹었는데 먹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 아궁이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 빨리 더 먹어줘라. 그래서 한 사발을 먹었는데도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또 한 사발을 더 먹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30년 전에 할 때였는데 김경준 씨가 한 30년 당뇨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도 한결같이 당뇨병은 불치병입니다. 인슐린을 먹으면서 그냥 잘 조절을 해야 그나마 합병증이 늦게 나타나고 그리고 아무리 잘 조절을 해도 언젠가는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아, 그 말대로 진짜 혈당이 300, 400 막 올라가면서 이제는 벌써 발가락도 쩌리쩌리해지고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이고 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면 짜증만 듭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어디서 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백퇴된 프로그램이 시애틀에서 있댄다. 이 소리를 듣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당뇨가 걸리면은. 아니 그 유명한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병원도 아닌데서 이게 어떻게 낫겠느냐. 나 안 가. 귀찮아서 안 가. 그런데 이 부인이 거의 강제로 막 끌고 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 여기 첫날 딱 얼굴 보면 표시가 납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끌려온 사람은 얼굴에 쓰여 있어요. 아주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저녁은 백퇴에덴에서는 조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건 밥 먹고 저녁에 간식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먹고 어떻게 잠을 자느냐. 더 먹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녁에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이 그냥 자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혈당이 400씩 나온 거다. 좀 한번 참고 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또 먹는다고는 하지 못하고 두둔해서 눈물이 쭈르륵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돼 보였든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좀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게 남의 집이죠. 그래 자기 집이 아니고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냉장고를 딱 열다 들켜버렸네. 아주 남자 이 체면을 아주 구길 대로 구기고 결국 못 먹고 잤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대로 그냥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복이 되듯이 여기 혹시 끌려와서 억지로 할지라도 끝까지만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한 3일째 지났더니 아 드디어 혈당이 400씩 올라가던 것이 한 130, 그 다음 120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인슐린 끊고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인슐린을 먹으면서는 혈당이 조절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날엔간 틀림없이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인슐린을 끊고 내 스스로 조절 능력이 회복이 돼서 혈당이 조절이 되면 이미 진행이 되던 합병증까지 치료가 돼요. 수없이 많은 임상 사례들을 이 백투에덴에서 봤습니다. 아, 이분이 한 4일, 5일 지나니까 혈당이, 공복 혈당이 막 100 이하로 떨어져 가면서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피곤함이 다 사라졌어요. 일어나가지고 손놀이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정말 이 당뇨병은 불치병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이제 요대로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보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 당뇨병의 두 번째 증상은 다뇨 증상입니다. 왜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고 왜 그렇게 오줌을 많이 쌀까? 왜 그럴까요? 일단 많이 먹었는데 세포 속에서 태워지지는 않고 혈관에만 포도당이 계속 줄을 서 있으니까 혈관에 설탕이 많이 흘러다니면은 그 피는 끈적끈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모든 세포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 먹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주인 양반이 비록 잘못해서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을지라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 양반 살려보려고 조절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혈관에 흐르는 포도당을 낮춰줘야 된다. 어떻게 낮춰주는 게 제일 쉬울까요? 네. 소변과 함께 포도당을 버리는 것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주인 양만 살려보려고 계속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싸는 겁니다. 근데 오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섞여 나와요? 포도당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질병을 조선시대 때는 소갈병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갈증이 있다고 하고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 질병이다 해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증상으로 소갈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또 현대의학에서는 오줌을 자주 싼다더라. 그래서 이 오줌을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섞여 있어요? 당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요에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질병이다. 그냥 증상을 가지고 이름 붙인 거예요.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의사는 당뇨병을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요즘에는 딱 한 방울 찍어서 재보면 혈당 140, 160 금방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기계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날 의사는 당뇨병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뇨병 환자 오줌을 찍어서 자기 혓바닥에다 대보고 달면 뭐예요? 당뇨병인 거예요. 옛날 의사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뇨 증상은 혈관에 너무 빽빽하게 줄을 서 있는 이 포도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줌으로라도 버려주면서 혈당을 조절해 주려고 하는 조절작용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포도당을 먹었으면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태워져야 정상적인 순환인데 먹었는데 세포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피곤하고 곤고한 질병이 당뇨병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다고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요 말 한마디 시어머니한테 못 들어가지고 재산을 몇 백억을 물려받았어도 여기가 곤고하고 피곤해서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가슴에서 불태워지면서 막 사랑이 들끓어 올라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쪽 귀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 귀로 그냥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이 독경처럼.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더래요. 하나는 박장노파, 하나는 김장노파. 안건마다 두 파가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느 한쪽에 잘못 줄을 섰다가는 상대편한테 가만히 있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항상 답은 그냥 중앙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목회를 하는데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맞나?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글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중간에 쓰려고 하니까 아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답니다. 이제 이게 답입니다 하고 할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세게 하루는 설교를 했는데 해놓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박장로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녁에 이분이 뭐라고 전화를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박장로님 말씀이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명설교였습니다. 그 순간 아 이제 뭐가 되려고 하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 김장로 그 설교 듣고 잠 못 잘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 속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냥 김장로한테 넘겨버렸어요. 한 30분 있다 김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 목사님 정말 박장로 가슴이 찔끔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40년을 믿어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누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야 이거 저 뒤에 있는 김 집사가 들으면 정말 좋겠다. 은혜를 뒤로 넘겨요. 김 집사라도 받아먹으면 좋은데 김 선생이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로 계속 은혜는 빠져나가서 평생 믿는데 품성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은 일단 내가 먹어야만 됩니다. 내가 먹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뇨병 증상은 다갈 증상입니다. 왜 다갈 증상이 나올까요?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걸 써먹지 않으니까 혈관에 빽빽하게 쌓여있던 이 포도당이 아 이거 좀 어떻게 주인장만 살려보려고 뭘 많이 싼다고 그랬어요? 오줌을 많이 싸다 보니까 내 몸에는 언제나 60% 내지 70%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요 포도당 버린다고 물을 너무 많이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증 센서에서는 빨리 더 마셔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 바가지 마셨는데도 또 갈증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갈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을까? 왜 마셨는데도 갈증이 가시지 않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수가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를 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비둘기는 아무리 수도꼭지에서 콕콕콕 찍어도 100번을 찍어도 여전히 갈증이 있겠죠.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갈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들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그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 생명수에 물을 부어주시는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을 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도 않는 곳에다 아무리 갚다 입을 대고 빨아도 여전히 곤고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곤고하다.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썼어도, 아무리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도 치료의 생수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 곤고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수도꼭지를 찾아가서 갈급한 심령으로 빨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비어있는 세포들이 가득가득 치료의 에너지로 채워지고 빈 가슴이 채워지면서 그 질병들이 치료되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시기는 마셨는데 가짜 생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냥 물이 아니고 영혼까지 갈증을 다 사라지게 하고 촉촉이 적셔줄 수 있는 생명수는 사람의 노력으로 판 웅덩이에서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증이 있다고 해서 거의 물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증이 더 생깁니다. 분명히 똑같은 한 잔이지만 커피나 이 콜라 같은 것을 마시면 갈증이 더 가셔요. 특별히 갈증이 있을 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뇨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잔을 더 싸버리는 거예요. 갈증이 생겼는데 그만큼 더 갈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론들이 내 이 허전함을 메꿔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가슴은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판 그런 웅덩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그분의 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갈급했고 많이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왜 여전히 갈증이 가시지 않을까?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붓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혹시 새나가는 구멍이 있지는 않는지 뭔가 이기심과 편견과 자존심과 죄악이라고 하는 돌멩이 때문에 깨져가지고 혹시 터진 마음의 그릇이 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이 마음부터 은혜의 손길로 싹 먼저 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정말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갈증까지 싹 사라질 수 있을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그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이 곤고한 마음이 촉촉이 젖어들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뿌듯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참 마음이 곤고했어요. 근심 걱정이 유별나게 많았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되니까 50%는 흰머리입니다. 반백이에요. 또 머리만 하얀색이 아니고 얼굴도 수심에 가득 찌들어가지고 제 나이보다 그때는 한두 살만 많아도 표시가 나는 나이인데 10살이나 더 많이 먹어 보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과 딱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면 학생 토큰은 좀 싸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안내양한테 학생 토큰 딱 내면은 아무 소리도 않고 내리게 하는데 제가 학생 토큰을 내면은 딱 가로막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학생증 보여달래요. 왜 나한테만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학생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또 보여주면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 차별하느냐고 또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던 제가 대학 2학년 때 5.18 이 사건이 터지고 대학이 3개월 동안 학교 문을 닫고 있을 때에 그때 우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고 예전에도 물론 읽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라도 한 번은 읽어야지 했는데 아, 안 돼요.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곤고한 가슴 속에 그때는 이게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쏙쏙 들어오는데 아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3개월 내내 그 성경과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아 정말 이 빈 가슴 속에 생명수와 같은 은혜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그냥 마음에서만 기쁜 게 아니고 그렇게 3개월을 지냈더니 이 반백이 검정머리로 싹 돌아오고 10살이나 더 먹어 보였었던 제 얼굴이 지금은 제 나이보다도 10살은 더 젊어졌어요. 아까도 여기 동네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충청도 향후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왔어요. 아, 향후에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62입니다. 그랬더니 아, 52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62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 수많은 철학을 갖다 채워도 채우면 채울수록 여전히 곤고함이 가시지 않는데 이 생명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슴에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이 육체적인 그릇은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들을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당뇨병의 증상은 다 피곤. 어쩜 그렇게 피곤한지 만사가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에너지가 태워지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는 나왔는데 두 사발을 먹었는데 아궁이에는 장작이 없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렇게 피곤하고 또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행복을 좀 더 큰 걸 찾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가면 갈수록 가슴은 허전하고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찾아가셔서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그분 품에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부어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병들었어요. 무슨 병이 들었는가 하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더도 들도 아니고 영적인 당뇨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당뇨병이 걸렸어요. 네가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가 뭐래요? 부자래. 혈관에 포도당 나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처럼 많이 먹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가난합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은 정작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결국은 합병증으로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피부는 다 썩어서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런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뇨병이 그 어떤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은 4대 합병증이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합병증은 너무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순환이 안 돼요. 피가 잘 돌면서 세포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세포 속에서 태우면서 나오는 찌꺼기는 싹 끌고 와서 버려주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당뇨병은 이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지도 못하고 또 세포가 만들어낸 노폐물을 버려주지도 못하면서 심각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디 좁은 혈관에서 또 막혀요.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막히면 협심증 내지는 심근경색증, 신장에 있는 혈관에서 막히면은 요 피를 다 걸러주지 못하는 신장병, 다 심각한 합병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뇨병 증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합병증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당뇨병이 걸리면은 이 세포까지 필요한 영양소 잘 보내주고 거기서 또 노폐물 나오면 또 알았습니다 하고 나올 때 싹 끌고 와서 버려주고 이 교통이 잘 술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당뇨병 환자들은 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그분과 교통이 단절이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잘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죄악의 찌꺼기들은 잘 또 맡기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의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문 밖에서 아직도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생명수 주시는 예수님을 아멘하고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당뇨병의 합병증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신경세포에도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단지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신경세포가 살아있을 때는 금방 알죠. 털만 갖다 대도 아는데 꼭 무슨 느낌인가 하면 스타킹을 신고 그 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남의 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 일단 이렇게 합병증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 넘해요. 좀 둔합니다. 예민하지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합병증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도 아직도 몰라.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당뇨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딱 당뇨병 환자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지 뜨거운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당뇨병 환자들은 수치료를 할 때, 찜질을 할 때, 뜸을 뜰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꼽에다 놓고 너무 뜨거우면 어떡할까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위로 올려요. 당뇨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 여기가 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시간 맞춰 옮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화상을 잘 입습니다. 열탕에도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은 뜨거우면 바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삶아져도 가만히 있어.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병증은 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가느다란 모세혈관에서 이 포도당이 자꾸 혈관을 막습니다. 그럼 그 다음 혈관 밑에 있는 조직들은 영양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물덩어리입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끈적끈적한 피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꼭 안개 낀 것처럼 흐리드리해지는데도 아직도 몰라 이게 무슨 병인지. 그래서 자꾸 눈만 비비고 안과병원 가서 내 눈이 왜 그러느냐? 그런데 당뇨병 전문의도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수술해준다? 이건 돌팔이 의사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당뇨병부터 가서 고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의 증상 중에 계시로 3장 17절에 보니까 딱 당뇨병 환자 증상이라니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것, 이 피부가 다 썩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합병증 환자들이 눈이 이제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는 칠흑처럼 깜깜한 장님이 된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피부가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이 피부는 우리의 마지막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썩어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의 증상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발가락 끝에서부터 썩어가지고 피부가 썩어버리기도 하고 손가락 끝에서 썩어버리기도 하고 수족 그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목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발목 자르고 그래서 지팡이 잡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 조금만 일찍 왔으면 썩어 들어가도 자르기 전에만 왔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것을 우린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걸 자르는 거예요. 왜? 증상만 제거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데 당뇨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 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합병증까지도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라오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이어서 보겠지만 이렇게 증상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치료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의학을 한 과목도 공부하기도 전에 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연구하면서 증상이 무엇이고 합병증은 무엇이고 그러면 치료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텐데 하고 딱 보니까 영육의 법칙으로 성경을 풀어보니까 치료 방법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 방법을 라오디게아 교인들 치료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500씩 공복혈당이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98, 80 혈당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싹 났고 잘라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날 잡았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며칠 지나니까 휠체어 던져버리고 2층 계단을 불짝불짝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제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수 주시는 그분에게 가는 것이 답이겠구나. 여러분,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는 최고의 치료자를 만나셔서 언제나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8년 전에 제가 여수병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오픈을 했는데 일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시찰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나 되지 일본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컷 보고서 입 아프게 설명을 하면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람 아니냐.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될 거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제가 또 에덴 요양병원을 이제 설립했더니 또 거기까지 와서 몇 번을 듣더니 이분들이 그럼 히로시마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팀들을 한 20명을 데리고 가서 한국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도 만들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은 한국에서 그 당시 여수 요양병원에서 한 1년에 이 육적인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까지 깨달으면서 500명씩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더니 일본의 목사님들이 그건 한국 사람들에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몇 년을 성경 공부해도 침례를 함부로 안 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물속에 그냥 담군데 일주일 공부하고 담군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번 해보자. 하여튼 안 믿는 사람을 많이 좀 모여놔라.
일본 사람들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자. 그래 갔더니 한 100명이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요. 아니 많이 안 믿는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왜 3명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먼저 해봐야 데리고 오지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랬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 출신인 우에이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당뇨가 아주 심합니다. 합병증이 있어서 팔도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다리가 벌써 이 감각이 없어져가면서 무릎을 못 꿇어요. 혈당은 막 3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적인 치료법과 육적인 치료법을 이렇게 교대로 강의를 그때 했더니 저게 의학 강의인지 성경 설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했더니 혈당이 인슐린을 맞아도 300 이하 떨어지지 않던 분이 끊고서 혈당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4일째 나와서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는데 무릎이 꿇어집니다. 혈당이 100도 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갔는데 이거 팔 올라가는 것 좀 보세요. 아주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되니까 이분이 자기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찾아와서 아, 나 침례 좀 주십시오. 근데 일본 목사들은 일주일 만에 침례 주면 물에 담근다고 하는데 제가 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서 니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본 그 전도 부장이 저를 찾아와서 아, 이 사람 끝나는 날 침례를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에이 아야코는 일본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일본 사람 일주일 만에 침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침례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자기가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으대. 아무래도 줘야 될 것 같으대.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저보고 침례를 주래. 아니 네가 있는데 내가 왜 주느냐. 아, 이 사람이 꼭 나한테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일주일 집회 뒤에 침례식을 하는데 이분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세 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일본 사람 침례는 처음 주는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주는 게 좋겠다.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하면 좋겠어요? 일본말로. 그래서 일본말로 성부와 성자와 이것을 저는 일본말 한마디도 몰라요.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일본말이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암기하고 해서 아 그날 아침에 될 것 같아요. 3월 달인데 야외에서 침례탕 딱 들어갔더니 눈이 오네. 갑자기 찬물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도 종이라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은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손만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성부와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마디 따라서 하고 또 한마디 좀 두 마디 따라서 하고 아주 그렇게 힘들게 침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법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치료돼봤자 몇 년 좀 연장되고 많을 뿐이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부절제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back to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 여덟 가지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에덴, 그 뜻 자체처럼 기쁨, 행복의 동산까지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